오늘은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요? 진짜 미술을 전혀 모르는, 관심도 없고 미술을 앞으로 관심 두지도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한 미술사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내가 알던 거네라는 걸 오늘 가져가시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나 화가들의 대표 작품을 다 말하진 않을 거예요. 미술사의 맥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맥락이라는 건 뼈대기 때문에 내가 맥락을 갖고 있으면 다른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거는 그 시대의 작품하고 비슷하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맥락만 가져가는 겁니다. 맥락. 이 서양 미술을 보통 공부할 때 어떤 걸부터 미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미술의 시작이랑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원시 시대 사람이에요. 구석기예요. 동물을 봤어. 먹고 싶어. 근데 나는 혼자는 못 잡잖아요. 네. 먹고 싶어서 타다남은 수치로 벽에다가 이렇게 끄적여. 미술이에요. 아, 오늘 먹을 메뉴. 네. 실제 그런 작품이 있다니까요. 근데 약간 그때 당시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말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후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미술의 학문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태초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따져본다면 아까 말했던 원시 미술이거든요. 아, 내가 원시에서 사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을 합쳤을 때 덜 나약한데 모여있어도 자연재해 때문에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밤에 천둥 꽝 치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자연 기후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선 이걸 믿고 저쪽 지역에선 저걸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연에 있긴 한데 다 다른 걸 믿어요. 그러니까 토테미즘이라던가 자연 섭리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경배심이 많았다. 그런 경배심이 드는 이유는 뭔가 하니 결국은 생존인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던 소가 지나가 창 던져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던져갖고 잘 죽었거든요. 그럼 다 같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다 먹고 나서 동굴에 누워갖고 끄적이는 거예요. 숙 갖고 기도심도 되고 오늘 나의 만족감도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소를 크게 그려놔요. 거기다가 창을 던지는 연습도 했어요. 그 벽에 창 자국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회화예요. 이 벽화는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의 라스코란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10대 애들이 개 데리고 놀러 갔다가 개가 동굴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개 찾으러 들어갔다가 발견한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에 가니까 조각이 출토됐고 두 개가 출토됐어요. 하나는 돌로 만든 여신, 하나는 상아로 만든 여신이 나왔어요. 이걸 꺼내보니까 아름답진 않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여성이거든요. 풍만한 거야. 가슴도 크고 배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생존하고 또 직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많이 나와야 일손이 많잖아요. 일손이 많아야 우리 마을이 강대해지고 그래야 다 같이 뭐 농경을 하던 사냥을 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다. 아마 모계 사회였을 것이다 해서 그때 기준으로 이것은 아름다웠을 것이다. 비너스라고 지어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렇게 출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라스코 벽화, 조각으로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래서 그림을 우리는 미술에서 평면 회화, 조각을 입체 회화. 그러니까 평면과 입체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진짜 미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예요. 그리스는 바다를 끼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무역도 잘했고 모든 게 찬란한, 어떻게 보면 제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문화적인 수준은 당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높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회화와 조각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있는 미술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간 생존과 직결된 미술이 중점이었다면 맞죠. 이 다음부터는 생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생존은 해결된 거.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신은 같아요. 이집트를 또 살짝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원시 미술의 신은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잖아요. 근데 이집트 문명의 신은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높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미라도 만들고 그래서 인체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인간다워야 돼요. 근데 코를 이렇게 정면에서 저를 보면 제 콧대의 높이를 가늠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코를 옆으로 돌려요. 발도 앞에서만 보면 발가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발을 옆으로 틀어요. 이게 바로 정면성인데 이 대상이 정면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정면인 거예요. 이집트 미술이 인간은 신과 다른 모양이다 라는 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에 보면 미라도 있지만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서 있죠. 그게 신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로 넘어가면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은 같다. 우리 영화 트로이 거기 아킬레스 나오잖아요. 반신 반인이기도 한데 그 모양은 어쨌거나 이집트와 달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상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성, 비너스, 큐피드, 아폴로, 제우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로 가면서 조금 바뀌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우상화해요. 연예인 모시듯이. 근데 로마에서는 적당히 하자. 다 사람이지. 그래서 좀 더 진짜 인간다운 모습으로. 남자를 예를 들자면 그리스에서는 과도하게 9등신도 있는 거야. 모습은 인간이긴 한데 우리보다 우월해야 돼. 근데 로마에서는 그냥 8등신으로 적당히 우월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시기가 우리 역사랑 어떤 시대냐면 고조선에서 고구려가 되는 시절이에요. 그럼 중세의 시작이라고 보면 이제 고구려가 시작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세가 5세기부터 15세기거든요. 그럼 중세 직전까지가 그리스 로마인 거예요. 그때 중국은 뭐였냐? 하은주, 진나라, 그 다음 한나라. 유비가 생일이 161년이에요. 기원 훈거죠. 그러니까 우리나 서양이나 그다지 차이가 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중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세로 넘어갈 때 기원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그게 결국은 종교 때문이잖아요. 이전에 신은 올림푸스 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를 아우러줬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가.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천년간 암흑기라고 말을 해요. 기존에 그림은 별로 없었긴 하지만 성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한 모습들이. 근데 이제 유일신이 되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에 그걸 다 파괴해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림과 조각이라는 것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위한 것. 그럼 기독교를 위해서는 전도사들이 필요해요. 그럼 전도사가 전도하려면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글만 알아도 거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판에 글을 모르니까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용도로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 유럽에 많겠죠. 근데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최초의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모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작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면 또 뭐 신성 모독 막 그렇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목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암흑까지는 아니에요. 그 천년의 기간이 다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예술과 문화의 풍부함은 제약이 많다 이거죠. 일단 소재가 제한이 되니까. 네. 그 중세 미술의 특징이랑 지금 우리 현대 미술의 특징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주상화 같은 경우에 사람을 대충 그려놓는 거 아시죠? 네. 중세가 그래요. 똑같이 그리는 노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전달이 중요하지 묘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잘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그렸냐가 관건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스 로만 시절에는 또 신도 여럿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막 표현을 하다가 중세 시대로 오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미술들만 그것도 제한적인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소재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한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발전이 힘들어지잖아요. 굉장히요.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에만 포커싱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똑같이 그리려면 결국 중요한 건 모양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에서는 모양이 기가 막혔거든. 그 중세에는 모양이 별로예요. 그럼 그림에서 모양 빠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색깔? 모양. 그렇죠. 색깔이 아주 대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 같은 데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알죠? 유리빛이 탁 있잖아요. 빛이 탁 들어오면 유리를 투과하면서 빛이 팍 쏟아지잖아요. 그게 바로 신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중심이 됐다. 그러면 우리 현대미술은 색이 중심이거든요. 표현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현대미술과 닮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먹었으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못 살았잖아요. 12세기에 십자군 전쟁 다 떠났다 다 죽고 흑사병 돌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이고 아닌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과학은 자꾸 발달해서 증명 못하는 것들이 등장하니까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른 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우리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 그리스 로마 때 찬란했잖아. 그래서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의 고전에 대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말미에 치마부에라는 화가가 나와요.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다 더 잘 그리는 건 이 사람의 제자 조토. 발음 좀 이상한데 지오토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지오토가 점점 르네상스에 약간 씨앗을 뿌리듯이 그림을 기존의 중세랑 다르게 그려놔요. 근데 아주 적절하게 이때 뭐가 발견되냐면 원근법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중세랑 르네상스를 구분 짓는 건 결국 원근법이에요. 근데 원근법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인데 피렌체에서 시작이 돼요. 피렌체에 가면 두오모 성당 아시죠?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 성당 옆에 가면 세례당이 있는데 그 세례당에 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천국의 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천국의 문이지만 그때는 문이 금속이었는데 별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서 문 공모전을 내요. 방금 말했던 브루넬리스키랑 기베리티가 결승에 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베리티가 당선되고 브루넬리스키가 떨어져요. 현타 오는 거죠. 그리스로 여행을 가요. 조각가가 가서 봤더니 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단했던 거야. 나 이제 건축가가 될래 해서 막 신전의 사이즈를 실측을 해요. 신전이 예를 들어서 50m에 20m예요. 그러면 우리 스케치를 할 때는 50cm, 20cm로 나누면 같은 비율이니까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렸는데 다른 모양이야. 해서 관찰하니까 와 멀리 있는 게 작아지네. 그게 원근법이에요. 이걸 갖고 다시 친구한테 말해요. 나 이런 거 발견했다고. 그 친구가 누구냐면 마사초예요. 근데 마사초가 화가니까 마사초가 최초로 1.2시도법 그냥 선 원근법이에요.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인다는 그걸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의 그림의 규범이 원근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근법 하면 다빈치가 먼저 떠올라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이 모이거든요. 다빈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원근법을 말해줘요. 제 턱에서 제 목까지의 거리는 몇 센치 안 되잖아요. 그 정면 보면 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얼굴과 목의 라인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선 원근법이 되어 있더라도. 그게 대표적으로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에 보면 비너스가 있는데 그 비너스의 모습은 과거 그리스 로마의 비너스 조각을 보고 그린 거예요. 조각은 3차원인데 2차원에 들어왔을 때 입체감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다빈치가 아 저건 아니지. 입체감 내가 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이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뿌옇게 마치 안개처럼 표현을 해요.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애매하게 하니까 턱과 목이 구분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선 원근법에서 이제 공기 원근법으로 가는 건데, 공기 원근법은 뭐냐면 저랑 까리라이스님 사이에 공기가 있잖아요. 입자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1m 거리에선 이렇지만 저기 멀리 있는 산은 어때요? 선명하게 안 보이죠. 그렇죠. 심지어 산의 색이 푸르딩딩하게 보이죠. 안개가 꼈나 가보면 초록초록이야. 멀리 있으면 색깔이 다르네 해서 채도를 낮추고 그런 조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인물과 뒤에 있는 배경이 원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 특히 이 스푸마토 기법은 아주 회화 역사에 남을 시대의 기법이 된 거죠. 그 모나리자가 대박인 것은 여기 그치지 않아요. 초상화라는 규범을 만들어내요. 왜냐면 뭐 추기경도 그리고 교황도 그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잖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남긴 초상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빈치는 천재에 불과해요. 더 높은 신의 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미켈란젤로. 이때 당시로는 화가가 조각가보다 아래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이 만든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물이. 조각가는 만들면 모방을 한번 했죠. 근데 조각가의 것을 보고 다시 그림을 그려. 2차 모방이죠. 그러니까 그때 조각가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는데 미켈란젤로한테 야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빡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해요. 어쨌거나 교황은 힘이 세니까 말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으로 가갖고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게 바로 천장화예요. 다들 그거 천지 창조라고 하는데 구약성서에 있는 내용의 바탕 중에 하나의 이야기 한 칸이 천지창조고요. 합쳐서 천장화. 근데 대박인 거 뭐냐면 딱 올려다 보면 막 기둥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걸 봤을 때 기둥을 원래 건축물의 기둥인 줄 알았거든요. 그린 거예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기둥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없고 그 위에는 다 그림인데 그 위에는 원래 곡선이에요. 그 전 시대의 화가들이 뭐 별 같은 거 그려놨는데 그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사람과 막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생명 불어넣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경지인 거죠. 근데 그걸 그리고 있을 때 누가 훔쳐봐요. 그거 훔쳐본 놈이 누구냐면 라파엘로예요. 근데 라파엘로는 10대 때 이미 날린 놈이야. 20대 때는 제자가 300명이야. 지가 그림도 안 그려요. 그려? 오케이. 점검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놈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고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진 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에 보면 다빈치의 모습도 넣어놓고 미켈란젤로의 모습도 넣어놔요. 그리고 자기 끝에 자기도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을 얼마나 공경했나 이건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빈치의 그런 완벽한 표현과 미켈란젤로의 완벽한 표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다빈치가 있는데 완성은 라파엘로가요. 라파엘로가 완성시켰다는 게 뭘 완성시킨 거예요? 르네상스의 모든 규범, 완벽한 원근 포함해서 완벽한 인체 해부. 인체 해부가 왜 중요하냐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이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의학이 발달하잖아요. 그 배를 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이거 다 본 거예요. 그 모든 그림이 근육이 완벽한 거야.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또 미대에 가면 제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그리면 하수예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대충 면을 칠해요. 안에 근육과 뼈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림이 달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게 입시 미술에서 대학 그 교수님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세 명한테 집중하는데 실제 그림하고 더 집중돼야 될 사람들은 북유럽에 있어요. 얀반 에이크라는 북유럽 사람이 유화 물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인 다빈치가 유화 물감으로 모나리자를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미켈란젤로의 그 천장화 그리든 그게 프레스코 방법이거든요. 그걸로 그리면 절대 못 그려요. 그건 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화 물감 전에는 프레스코 기법이 있고 템페라라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같이 프레스코예요. 습식이냐 건식이냐의 차이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프레스코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게 템페라. 많이 상해요. 왜냐면 계란 노른자에 섞어서 그리고 이러거든요. 막 썩고 폭격도 맞았고 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구성도 안 좋고 빨리 말라버려요. 그릴 때. 그러니까 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덧칠하면 갈라져요. 이 프레스코는 이것도 빨리 말라요. 습식인데 이 회반죽을 슥 깔아요. 빨리 그려야 돼요. 이게 물감이 그 회반죽 안에 들어가야 색이 오래 가거든요. 굳기 전에 빨리빨리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망하면 두드려 깨야 돼요. 그걸 천장에다가 한 게 미켈란젤로예요. 그 이런 문제점이 있는 재료인데 다빈치는 북유럽에서 발명됐던 유화물감으로 모나리자를 그리니까 그 기법이 나왔던 거예요. 아니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북유럽의 얀반 에이크 아르놀피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 되게 유명해요. 부부 있고 앞에 개 있고 그 사람 말고도 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 북유럽의 다빈치라고 말하는 자기의 그 자화상을 남겨요. 그게 5천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북유럽에도 막강한 사람들이 있고 이탈리아 중심 피렌체 중심의 르네상스에서도 막강한 사람이 있다. 북유럽의 르네상스와 피렌체 중심의 르네상스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다시 과거로 가야 돼요. 중세예요. 얘네가 10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싸우잖아요. 재정이 파탄 날 거 아니에요. 프랑스가 이기긴 이기는데 어쨌거나 재건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돈을 빌린 게 바로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앤 캐시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왕자의 게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혈연으로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메디치 가문의 딸들을 프랑스 여왕으로 보내고 남자들 교황 만들어버려요. 돈을 바탕으로 유럽을 완전 잠식했다. 그 메디치 가문이 후원했던 게 이탈리아에 있던 많은 예술가예요. 그때 참고로 돌값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탈리아에 없거든요. 섬에서 잘라갖고 배 씌워서 갖고 와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슈퍼카 한 대급이에요. 재료가. 네, 재료가. 그러니까 그만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예술이 르네상스를 확 꽃피운 거예요. 결국 예술은 경제가 탄탄해야 발달한다.
그 다음 시기가 바로크 로코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있었던 게 바로 1517년 마틴 루터경의 종교개혁이에요. 야, 우리 신교 만들래.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나뉘는 거고 신교의 중심이 북유럽인 거예요. 그게 바탕이 된 나라가 대표로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의 그림을 보면 구교 사람하고 신교 사람하고 같이 막 초상이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속국이었거든요. 이 독립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운 거예요. 종교 이전에 우리는 국가의 백성이다, 시민이다 해서 싸워갖고 승리를 쟁취해갖고 네덜란드가 굉장한 시민 문화가 발달해요. 거기다가 네덜란드가 원래 배 타고 잘 다녔잖아요. 무역으로 해갖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권에서 벗어났고 독립시켰으니까 왕권도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 계급의 성장, 중산층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 전 시대 왕과 신과 뭐 이런 사람들이 향유했던 거 우리도 향유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그만큼은 없으니까 자기들이 돈 모아서 엠빵 해갖고 그림 맡기는 거예요. 바로크의 대표화가라면 저는 네덜란드에서는 렘브란트를 꼽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라파엘로를 정통적으로 계승했던 카라바치오가 발명한 기법이 또 있어요.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어둡게 해요. 조명 한 개를 팍 쏴요. 그러면 저를 보고 있는 여기 조명은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콧대는요? 여기 뒤에는요? 어둡죠? 강한 명암 대비. 모델들 많이 그렇게 촬영하죠. 흑백으로 막 센 척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대성이에요.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대비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목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로코코 시대는 왕 중심의 그 권력을 그림으로서 옮겨낸 거예요. 왕이 더 근엄하고 멋져 보여야만, 왕의 그 스토리텔링을 언플해야만 백성들이 우리 왕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득세하면 힘은 누가 약해지나요? 귀족들. 귀족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 때는 왕이 겁나 힘이 세갖고 왕 중심의 뭔가들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남성 중심이에요. 아까 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번엔 또 반종교개혁이에요. 독립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결국 백성들은 힘든 거야. 그래서 왕이 섭정당하는 시절이 와요. 그러면 왕권이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득세하는 건 귀족이잖아요. 귀족이 엄청나게 누렸던 것이 바로 로코코 양식이에요. 바로코는 남성적이고 권위적이었는 건데 로코코는 둘 다 화려하긴 한데 이건 여성적 화려함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봤거든요. 드레스가 막 너무 예뻐, 로코코. 그리고 왕의 그림을 끌어내리는 막 그런 그림도 있어요. 로코코. 우리 어릴 때 만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칼, 베르사유의 장미가 바로 로코코 양식의 대표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다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일어났던 귀족들의 향락. 그럼 백성은요? 왕 때는 조금 먹고 살만 했는데 귀족 되니까 이거 완전 개판 치는 거예요. 돈은 다 시민들한테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요. 낭만주의, 뭐 사실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림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까지 너무 화려했으니까 야, 화려한 것 좀 걷어내자. 다시 왕의 힘을 잡는 신고전주의가 돼요. 렘브란트가 인생이 좀 망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덧없는 거 다 제하고 다시 하니까 아주 간결하고 말끔한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서 즐겨왔던 미술 아카데미 살롱 문화가 여기까지도 이어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롱전 살롱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평가하는 그림들은 딱 서사가 분명하고 위대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원했던 거죠. 근데 낭만적인 마음이 있던 사람들은 저런 거 뭐냐, 내가 좀 그리고 싶은 거 그리자.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통해서 사실주의 그림이 나와요. 사실주의라는 거, 그 그림을 보고 그 시대 상황이 파악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민들이 살기 어렵잖아요. 광산에 힘들게 있는 노동자를 그리는 게 사실주의. 릴레의 만종, 이삭 죽기, 그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 이게 우리 사실 아니냐, 그래서 사실주의인 거예요. 그 대표로 릴레가 있고 쿠르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쿠르베는 어떤 걸 그리냐면 장례식을, 아주 거창한 장례식을 그리거든요. 그냥 오르낭이라는 사람이래요. 누구예요? 그냥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을 그리니까 이거는 아카데미, 살롱 문화, 그 모범을 따지던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미친놈이 되는 거죠. 주인공으로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놨어? 네. 이런 거죠. 네.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 돼버린 게 결국 인상주의한테 영향을 줘요. 지금 방금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 전에 바로크 로코코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인상주의가 이어받아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또 하필이면 과학이 더 발달하더니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카메라 때문에 초상을 안 맡기네?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 되겠고 교회로 나가요. 그게 모네인데 어떤 성당에 가요. 루앙 대성당인데 아침에 가니까 부르딩딩해요. 한낮이 되니까 아주 말끔해요. 오후 되니까 불그스름해요. 야, 색이라는 게 고유한 게 아니구나. 태양빛 때문에 변하는 거구나. 해서 그걸 계속 연구해요. 색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제안한 게 바로 인상파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형태가 덜 분명해지는 거예요. 색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채를 좀 더 연구했던 사람이 쉐라예요. 모네는 색을 다 찍어서 발랐는데 물감을 섞었어요. 쉐라는 물감을 안 섞어요. 노란 거 100개 찍고 그 사이에 빨간 거 100개 찍어서 물러나면 무슨 색일까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렸던 그림이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산 쓰고 있고 막 개 지나다니고.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고 그 강 건너편은 아스니에르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공장 지역이에요. 공장 애들은 잘 살까요? 못 살죠. 그냥 맨몸으로 가서 수영하고 있는 아스니에르에서의 물놀이, 이게 있거든요. 그냥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작품이에요. 빈부 격차, 재밌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상파적인 것도 있고 색채에 대한 것도 있고
사실주의의 영향도 있고 최라 자기만의 병치 혼합이라는 특별한 색 기법도 있고 그래서 구분 짓자 모네는 인상주의 최라는 신인상주의 근데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게 굉장한 거장 제가 가장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예요